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물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시작한 엑시트 책과 부자의 공식 책을 같이 진행합니다. 오늘은 부자의 공식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년간 주식 교육과 부자 교육 그리고 경제 교육 등의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TV에서 부자 공식과 성장주 투자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8가지 투자 기법에 대한 이정윤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 시가총액 비교법. 예전에 식당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회사가 많이 안 좋나 봐. 왜?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원 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5만원도 안 되잖아.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착각입니다. 주가보다 시가총액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냐가 아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350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NC소프트와 넷마블 등 동종 업종의 종목들을 비교할 때에도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 비교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분산 투자 기법. 분산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목 선정 기법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 관리입니다.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와 위험 극소화라는 줄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분산 투자가 바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균형을 지켜줄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몇 종목 정도를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5에서 10 종목 사이가 관리하기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유 종목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유 종목들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좋으므로 서로 다른 섹터의 종목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상승률 매매 기법. 나는 주식 투자 초보 주린이 시절에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상한가를 분석하고 추격 매수해서 연속 상한가 종목을 잡아내기만 하면 일주일에도 두 배 수익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상한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점심은커녕 화장실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불문율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생리현상을 참아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강한 투자자로 키워냈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기 매매 비중을 많이 낮추었지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장중 시간에는 모니터 앞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은 오랜 주식 습관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상한가가 30%로 확대되면서 상한가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준 것이 상승률 매매 기법입니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하루에 30개에서 50개 종목 정도 분석해봅시다. 오늘 오른 종목을 공부하면 내일 오를 종목을 찾아내는 눈이 길러질 것입니다. 4. 짝짓기 매매 기법. 나는 대학원에서 와인, 소믈리에 전공으로 석사를 수료했을 정도로 와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와인과 음식에 조화를 마리아주라고 하는데 육류에는 레드 와인,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등 궁합이 맞는 와인과 음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종목 중에도 이와 같이 궁합이 맞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재료에 같은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군을 테마라 합니다. 테마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테마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금융주, 조선주 등 동일 업종의 종목들도 넓게 봐서는 테마라고 할 수 있기에 굳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테마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상승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늘 존재하고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주와 쫄개주의 구분을 하여 상승장의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는 분석법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같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설정하여 계속 업데이트해 나간다면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무형자산이 될 것입니다. 5. 친구가 매매 기버. 정배열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신고가는 오늘의 종가가 전 고점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배열 신고가 차트는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전고점을 갱신하여 매물벽이 존재하지 않고 가볍게 주가 상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오랜 조정 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갱신이 가능한 종목들은 미리 관심권에 두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응용 전략이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이 특정 섹터의 종목에서 계속 배출된다면 주도 섹터일 확률이 높으므로 집중 공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신규 상장주 공략법.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오래된 재료보다 새로운 재료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종목보다 새롭게 상장된 종목이 급등 종목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종목보다 신규 상장된 종목에 큰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재무구조와 주목받는 업종 그리고 적정한 공모가 수준으로 신규 상장된 종목은 의외의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서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기법 중 하나입니다. 7. 생활 속 종목 발굴법. 월가의 전설적인 영웅 피터 린치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미치면 통한다라는 말처럼 주식 투자에 미치면 일상에서 많은 종목 발굴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병원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발굴된 종목은 어느 경제기사보다, 어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보다 더 빠르게 포착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외의 큰 수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기법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기도록 합시다. 8. 삼박자 투자법. 삼박자 투자법은 내가 만든 비법, 아니보다 정확히 말하면 완벽 투자 기법입니다. 종목 선정의 완벽한 기법이라고 자부하지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삼박자 투자법. 정보 분석. 물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찌라시처럼 도는 정보가 아닌 모두에게 공개된 증권사 리포트나 공시된 정보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정보 분석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됩니다. 삼박자 투자법. 가격 분석. 가격을 분석할 때는 차트 분석을 통해 추세와 변곡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차트 공부를 조금만 하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비추세로 나누어 종목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변곡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변곡점을 찾아내는 비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박자 투자법. 가치 분석. 삼박자 투자법의 세 가지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치 분석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보 분석과 차트 분석을 잘해서 좋은 종목을 선정했을지라도 기본적인 가치 분석이 되지 않았다면 치명적인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에 더해 시장 지표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 지표는 재무제표 계정 과목의 숫자로 계산되었지 시장 지표인 PER, PBR 등은 주가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이익 대비 또는 자산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세무사님은 김작가 TV에서 요즘 많이 출연하셔서 주식에 도움되는 내용들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는데 책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자의 8가지 투자 기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은 공감이 많이 되셨나요?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정윤 저자님의 부자의 공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